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락은 아닌데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안팎의 지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 규제 관련 악재가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오펙페이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일본 악재 유럽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 가능성 등이 상존하면서 다시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화학 섹터 제외하면 지금 반등 구간이 거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일본과의 반도체 분쟁에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군 위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자면 대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데 지금 상황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무디스는 한국 제조업체들의 경우 투입 소재를 일본에 많이 의존한다며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인 플로우드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의 의존도는 각각 94%, 92%, 44%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출 규제가 한국 제조업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 통제에 해당한다며 본격적인 법률 검토를 시작했고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담당 부서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된 WTO 항소심에서 일본을 이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 대응과와 통상법무기획과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 1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4월과 5월에는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지만 지난달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며 외환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며 외환 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 일본,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순입니다. 미 상무부가 베트남을 경유해 자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한국과 타이완산 철광 제품에 최대 456%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일 성명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철광 제품이 베트남에서 경미한 공정을 거쳐 내식성 철광 제품과 냉연 강판으로 미국에 우회 수출되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가 넘게 빠지네요. 2100선이 지금 살짝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25포인트 가까이 빠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도록 하죠.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2126부터 2096 현재 포인트가 장중 저점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473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매도 나오는데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만 하락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 반발 매수만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연계금도 지금 49억 원 매도가 잡힙니다.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계금까지 매도를 잡다 보니 시장의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대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들을 오늘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시총 상위주들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뭐 반도체 관련 업종 전체가 좀 타격을 특히나 완성제품 위주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보합, 셀트리온은 또 소폭의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LG화학이 그나마 2%대의 강세를 보여주는데 지금 전기차 관련 업종들은 테슬라가 지금 실적 발표, 지금 시간회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7%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 섹터들이 그나마 좀 오늘 아웃퍼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지금 소폭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 그리고 뭐 KB금융, 삼성물산 할 것 없이 모두 다 빠지고요. LG생건도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네이버만 소폭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690선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90.26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이 커지네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도록 하면 코스닥도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 698부터 지금 거의 뭐 정오 이후부터 한 번 더 2차 하락이 나타납니다. 장 초반에 1차 하락, 지금 꾸준히 가다가 또 2차 하락이 나타나면서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한 지금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도 확인해보도록 하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역시나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만 삽니다. 1312억 원 개인의 순매수가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역시나 전 주체가 골고루 매도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합, CJ&M 조정, 신라젠도 조정, 메디톡스도 현재 조정이 나오고 헬릭스미스만 상승폭이 뭐 시장 하락폭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자, 펄어비스부터 SK머티리얼즈만 제외하고 지금 모든 종목이 빠지고 있고요.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이의 낙폭이 큽니다. 거의 또 연저점 부근까지 다시 내려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휴젤, 메디톡스 할 것 없이 보톡스 관련 종목들도 오늘은 모두 다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5G 관련 KNW는 소폭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HLB나 코미팜,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소폭 반등, 근데 움직임이 좀 있고요. 코미팜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이고 파라다이스가 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1170원을 순식간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등락폭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반기 글로벌 증시는 괜찮았는데 코스피 시장은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왔는데 좀 흐름 좀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나마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 그냥 지수만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쪽에 안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좀 속속 들여 보게 되면은 상반기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게 올랐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국내 증시의 취약점을 또 잘 말해주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의 코스피 지수는 4.39%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 증시의 대표 지수를 보게 되면 13.45%가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상승률만 보게 되면 20개국 중에서 18위 수준, 참 반에서 거의 끝에서 두 번째다라고 하게 되면 할 얘기를 다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코스피 지수와 대표 주자인 미국의 S&P 500, 그리고 중국 상해종합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그래도 월 연초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연초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다른 시장 흐름들을 선도하면서 강한 변화를 보이다가 오히려 4월 달이 지나면서 5월부터는 오히려 나홀로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이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들과 함께 다시 6월 달에 반전 시도가 이끌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해외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관점들이 뚜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 국가별 지수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35% 이상 올랐는데 대표적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신흥국의 모범 사례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부각을 많이 받았고요. 그 밖에 또 경제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도 27%가 상승을 했고 미중 무역 분쟁의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 마찬가지로 중국이 19%, 미국이 13% 무역 분쟁을 무색하게 만드네요. 그런 것들 쪽에서 어렵다고 하는 EU조차 유럽연합 관련된 쪽도 한 14%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10% 이상 다 올랐는데 한국 증시는 코스피는 이게 뭐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인도와 일본 모두 코스피보다 양호한 한 자리 숫자의 상승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피보다 덜 오른, 그러니까 뒤에 처진 국가를 살펴보게 되면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정도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참 아무래도 위상이 많이 위축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더 부진한 게 코스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6월 달에 바이오주 중심으로 충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반영이 나타나면서 올해 코스닥 지수가 상반기 한 2.2%대 상승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6월 달까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개인이 코스피는 매도를 하고 코스닥을 매수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수급 공백들이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해외 주식펀드에 관련된 수익률도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상반기 해외 주식펀드는 761개가 있었던 중에서 평균 수익률이 17%가 나올 정도로 전 지역의 해외 주식펀드가 상승을 했는데 국내 주식펀드는 903개가 있는데 평균 수익률이 3.54%입니다. 그만큼 코스피 지수와 함께 못 따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러시아 펀드 10개가 26%대, 중국 펀드 166개가 22%대, 북미 펀드도 20%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아무래도 어떤 국내 주식의 한계나 국내 경제 체력들의 부진을 반영하는 관점으로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산 배분 관련돼서 투자 전략을 짤 때도 해외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챙겨보면서 어느 정도 같이 필요한 측면들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쪽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반도체 관련 지금 보복이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악재로 지금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재주는 강세를 또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와 관련된 얘기는 지금 당장의 현상을 보느냐 아니면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보느냐. 그래서 주식시장은 약간 애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뒤로 외면하고 앞으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주면서 종목들과 그리고 시선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본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외교 문제로 여러 가지 강제징용 배상이라든가 또 후쿠시마산 관련된 수입품, 농수산물의 수입품을 WTO에서 패소한 이후부터 어느 정도 또 한국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라는 의도가 뚜렷한 가운데 첫 번째 이 경제 보복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 반도체 관련된 소재 중요하게 많게는 한 90%, 적게는 한 70%까지 쓰이는 대표적인 세 개 품목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일본 정부가 더 제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국내 주식시장도 이를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게 움직이는 경향들도 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보게 되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어떤 여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작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산업별 여파까지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특히 직접적인 생산에 관련된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또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감산의 근거도 될 수 있겠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 쪽에서 일부 반도체 재료 그리고 소재주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어떤 반도체 메이커라든가 정부가 어느 정도 국산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도 발표된 것처럼 당정청에서 연간 한 1조 이상을 소재 산업을 키우는데 어떤 계속 육성시키는데 주력하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로 주가는 반등세 그리고 특히 탄력들을 좀 더 키워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동진세미케미라든가 후성,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받아가면서 움직이는 관점들인데 하지만 일단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악재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하반기에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소재나 어떤 재료 쪽,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눈높이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단기적인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앞으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주식 매매를 그리고 또 시세를 기대한다라는 부분들은 아직 그렇게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들 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은 자제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금요일날 발표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향후 이어질 삼성전자의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또 반도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업황의 변화 이 부분을 먼저 신경을 쓰고
그에 따른 전략들을 세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에서 이런 지금 추격 매수로 관련 주들을 대응하는 것은 일단 반대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경제 보복 관련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핌 김형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돌발 변수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호재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각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지금 뭐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인지 아니면 뭐 기사회생을 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장으로 실적 장세 돌입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적 장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선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실적이 안 좋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2분기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다른 실적들도 다 중요하지만 2분기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코스피가 보통 일반적으로 3분기에 어닝 피크를 형성을 하죠. 계절적으로요. 그래서 3분기가 피크인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1분기 IT 비수기가 지나면서 재고 조정을 거치고 4분기에 소비 시즌에 맞춰서 생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맞춘 업황 변화가 나타나는 그 계절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IT 업종이요. 우리 시장에서는 IT 업종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하반기 기업 수익의 상하단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2분기가 실적이 중요하다. 가장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3분기 실적을 가늠하는 측면에서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하반기 개별 기업 주가의 변동 밴드하고 인덱스 상하단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동안 재료로 반영됐었던 여러 모멘텀들이 있는데 특히나 무역 분쟁 이슈가 우리 같은 대외 의존도가 강한 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 기업들에게 얼마나 큰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을지 그것도 또 한번 지나가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경기 반전이 지연되고 있고 기업 실적의 턴어라운드도 늦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서도 경기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 올해 수출 5% 정도 감소된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코멘트들을 하시는데 수출이 지난달에 13.5% 정도 감소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반기 6개월 감소된 폭을 산술 평균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 감소되는 폭들만을 가지고 산술 평균을 냈을 때 8%대 정도 감소세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이게 수치가 하반기 들어가면 수출 물량이 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산술 평균을 내가지고 한다는 게 약간 좀 무리가 있긴 있지만 하반기 수출이 얼만큼 될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산술 평균으로 그러니까 매달 감소폭을 6으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면 산술 평균에서 8%가 나온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상을 감안을 한다면은 하반기까지 다 합쳐서 5% 감소다 이렇게 한다면은 최선의 경우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결국 확실하게 반전을 나타난다기보다는 하반기에 이렇게 L자형 바닥다지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경기나 기업 실적의 턴어라운드의 시기는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숙제로 남는다는 것이죠. 2분기 실적 시즌에 그 예상 수치들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이 5일날 삼성전자 2분기 어닝 가이던스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안 좋았었던 그 예상이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이제 6조 원을 뭐 하회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하고 IM 부문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IM 부문에서 화웨이 반사 이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그것이 반도체 부진을 완전히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고 어느 정도 커버하느냐 정도겠죠. 그래서 1분기에 6조 2천억 정도, 그게 60% 작년 동기 대비 60% 정도가 줄어든 것인데 그러한 정도의 부진이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정도, 좋은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피 전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분기 실적 부진된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한 38% 정도 안 좋을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무역 분쟁 이슈 그 악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든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경기 악영향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져본다면 연간으로 따져봐도 120조 원대 예상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016년 수준 정도, 그렇게 되면은 기까지수도 2016년에 나타났었던 그 밴드 정도 해서 1900에서 2150에 이 얘기가 나오는 그 정도 예상되는 그 이유이기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 전반기 1월, 2월 달까지만 해도 전반기에 저점 찍고 하반기에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뭐 실적 봐도 그렇고 반도체 봐도 그렇고 뭐 하나 지금 나아지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향 정도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비중이 크고 대외 의존도 강하니까요.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 몇 번을 제가 거의 뭐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봐왔는데, 오늘도 한번 OECD 경기 선행지수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예전 같은 경우 이제 한국, 미국, 중국 이렇게 해서 관련된 국가들을 뽑아봤었는데, 오늘은 OECD 평균치도 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OECD 회원국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 이 무역 규모의 한 9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니까, OECD 평균치 토탈을 구해보면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그대로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OECD 토탈로 따져본 것이 저 그림의 분홍색 그 그래프고요. 그리고 우리가 맨 위쪽에 녹색, 그리고 미국 쪽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그 표입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 수치가 지금 4월 기준인데요. 지금 99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위축 국면으로 진입이 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작년 9월부터 진입이 됐는데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일부 국가들, 그러니까 동구권이나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저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4월 기준에서 저 정도의 하락각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상반기에 반전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게 갑자기 V자 각도로 턴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게 내리다가 들 내려서 옆으로 기다가 돌아서는 것인데, 저렇게 하락각도가 나타나면은 최소한 상반기에는 계속 진행이 됐다, 잘해야 위축 강도가 정체되는 정도로 마무리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5월 수치가 나오는데 그것을 확인하면 상반기 흐름을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경기 흐름은 저런데 제가 이제 주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박스로 표시한 구간, 저 붉은색 박스로 표시한 구간이 있는데, 저게 미국의 경기 위축 국면이었는데 2014년부터 2015년 경기 위축 이후에 2016년부터 강력하게 IT 랠리가 나타났죠. 해서 그 구간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 구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상 최고가하고 연결되는 것이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사상 최고가 랠리를 벌써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마치 경기 위축 국면을 중반 정도 지나면서 턴을 했다. 주가 지수는 먼저 턴했다라는 그 점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때 저 박스권에 있어 붉은 박스를 표시한 저 구간에서 코스피도 미국의 사상 최고가를 추정해가지고 박스피를 벗어나는 그런 강한 랠리가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하고 지금이 다른 게, 그때는 반도체 호황이 있었고 지금의 미국의 시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따져보면 IT 서비스하고 업종 대표주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지 기술주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빵 기업들 위주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2017년에 나타났던 모습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쪽의 기업 이익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지금 이익 증가가 멈춘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두 자릿수로 막 증가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정도의 감소폭을 보이는 것이지 우리처럼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하고 우리 기업들 차별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특히나 오늘 오전에 프리어닝 시즌에 이미 진입한 상태라고 봐야 될 테고 이제 곧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실적에 주가가 선행한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근데 지금 신고가 종목이 60일 신고가 종목이 11개밖에 안 되고 오늘 오전에요. 그리고 신저가 종목이 27개 거의 한 3배 정도 가까이 그렇게 주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결국 주가가 의미하는 그 기업 실적 부진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시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실적 시즌 얘기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지난 실적 시즌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실적 잘 나온다고 하는 종목들이 급등락 뭐 계속해서 일어나고 진짜 이러지 않았던 종목들까지도 이렇게까지 움직이나 싶었잖아요. 거래량도 실리고. 이게 안정되지 않은 시장인 건데 이게 좀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빠르게? 그게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실적에 의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모멘텀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월에 업종별 수익률 한번 놓고 봤을 때 이게 짧죠. 3일 정도밖에 거래수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IT 업종이 2.43%나 벌써 내렸고요. 오늘 오전까지요. 뭐 지금 그 이후로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더 빠지고 있겠죠, 지금? 그리고 운수 장비도 2.4% 빠지고 증권이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달까지 좀 시장이 반등할 때 이끌고 왔었던 IT 운수 장비, 증권 이쪽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다른 종목들로 이게 여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업종으로 놓고 봤을 때 바이오 제약이나 중국 소비 관련주, 신규 상장주 이쪽이 급등락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 살아있다, 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업종은 전기가스, 통신, 섬유유업같이 아주 일부에 좀 국한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쪽에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이 신약 개발 관련한 악재가 오늘도 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참 보유자들에게 참 힘든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내수 쪽에서 순환매가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약학회 일정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6월에 그런 일정들이 마무리되면서 단기 매물 출해도 되는 그런 부담도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별 기업의 특성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펀드멘탈보다는 테마주 성격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걸 부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특히나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포커스가 모멘텀보다는 실적으로 갈 테니까 관심권 중심에 앞으로도 서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쪽 바이오 업종이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쪽이 빨리 해결이 돼야지 다른 쪽으로 좀 매기가 이동할 텐데 지금 저쪽에서 정체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에서는 특히 바이오 중에서는 신규 상장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최근에 급등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IPO 과정에서 지나치게 공모가가 높게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드는 것이죠. 그리고 공모가 같은 경우가 저평가 영역의 기준으로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모가가 이하로 내려오면 저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공모가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니까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는 것이고 거기서도 더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혼탁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IPO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쪽을 좀 살펴보면은 유통시장이 너무나 부진하니까 발행시장 쪽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할 것 같은데 그 일정상으로 놓고 봤을 때 보통 금융회사가 수요 예측 과정 거치면서 공모가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2, 3일 후에 일반 공모하고 그리고 한 열흘 정도 뒤에 상장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다면은 상장하기 전에 보름 정도 되는 그 일정 전에 공모가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상장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공모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장외 시세 주가를 보면은 그렇게 상장일이 가까울수록 시세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공모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실전 투자에서는 놓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 희망 밴드 상단을 넘어서는 경우까지도 종종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 산정부터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상장일 날은 상장 시초가가 또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 많이 형성이 된 수가 있다라는 점, 우리가 실전 투자에서 IPO 시장하고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좀 우리가 그 공모가가 적정한지 그걸 좀 따져보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신규주 들어갈 때 기준이 공모가 근처야 저렴해 보여라고 해서 덥석 매수를 하면 최근에 IPO 시장 자체가 공모가가 높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 뭐 적게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또 팁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요즘에 또 어떤 언론 기사는 믿을 건 실적뿐이야라고 하더라고요. 이 장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이번 실적 시즌도 마찬가지로 그 실적을 주가에 물어보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좀 사그라들었지만 이쪽은 실적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쪽 이슈가 어떻게 반복될지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실적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쪽 무역 분쟁 모멘텀을 앞으로도 좀 지켜보자,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보자, 이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가가 실적을 뜻한다, 여기서 놓고 봤을 때 실적 호전 기업은 사실 주가가 그나마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보유하신 분들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실적이 악화될 기업들은 신저가 흐름을 내고 있거나 지금 신저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실적이, 그러니까 진짜 실적이 나타날 때 그 딱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저가나 신저가 부근에 있거나 아니면 하향 추세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프리어닝 시즌에 이 실적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로 해보고 보유를 계속하실지,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될지, 비중 조절을 해야 될지, 이것을 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의 대응 방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진 대표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널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짚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